네, 안녕하세요. 박명희 강사입니다. 해당 강좌는 직장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회계, 그리고 회계와 관련된 결과물,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전반적인 과정이고요.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챕터는요.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래서 재무제표가 어떤 것인지를 공부하는 이유는 회계가 궁금해서고요. 회계라고 하는 게 필요로 하는 곳이 기업이죠. 그러니까 기업은 결국은 회계를 의미하는 거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뭐 부족하지 않은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유행했던 드라마 미생에서 보시면 우리 안영희가 재무팀장과의 대화에서 재무팀장님이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죠. 전공을 물어봐요. 안영희는 정치 외교학과를 나왔어요. 어울리지만 안영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이제 회계 공부였고요. 회계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빨리 배워두라고 이제 얘기하죠. 대무팀장님이 얘기해요. 회계가 기업의 경영의 언어라고. 자, 그러니까 회계라고 하는 건 경영을 하는 전반적인 내용에서 경영이라는 걸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벌었어? 어떠한 내용으로? 얼마가 있어? 얼마 남겼어? 어떻게 썼어? 얼마를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줘야 되는 게 결국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기업이 결국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 하는 행위를 우리는 회계라고 부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가 외부에 보고되고, 그 보고된 자료가 기업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내용이죠. 중앙대 신입생 모두 다 회계 수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고요. 제가 화면을 통해서 잠시 그 우리 박용성 이사장님이 그 당시 이사장님 했던 얘기를 잠시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뭐, 그게 큰이 수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 기본적으로 대졸자라면 재무제표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앙대 여기 이사장으로 선임됐던 분의 이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상경계 졸업한 학생들만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4년제, 2년제 대학이라는 곳을 졸업했다면 적어도 대차대조표가 무엇인지, 손익계산서가 무엇인지 이런 기본적인 회계 정보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이제 글의 뉴스에 매우 많이 공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인이 돼요. 또는 요즘에 여러분 직장인이 안 되고 뭐가 되죠? 조그만 사업도 할수 있죠. 사업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너튜브도 많이 하죠. 결국은 돈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돈을 벌었어? 돈을 벌었으면 결국엔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세금이라는 걸 내야 되고, 얼마를 벌었든지 본인이 장부를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인이라면 그 장부를 회사가 만들 거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만약 그 회사 안에서 회계라는 업무를 한다면, 더더욱이나 그건 기본이죠. 내 일생에서 나의 경력이 되는 일이 결국은 자비, 회계, 어카운팅이 되는 거니까. 사업이 됐다. 내가 사업을 한다. 뭐 떡볶이 가게를 열었다. 여러분 떡볶이 가게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로 커나갔다. 매우 좋죠.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 열심히 사업하면 뭐예요? 얼마를 어떻게 벌었는지 계산할 수 없다면 횡령이라는 게 요즘에 회사에서 왜 많이 일어나냐? 이유는 한 개죠. 모르니까. 회계 업무를 하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이 회계에 대해서 몰라. 안다고는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예를 들면 회사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일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 모이는 일들을 추릴 때그 돈이 어느 은행으로 들어갔는지, 어느 계정에 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떤 거래처부터 돈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회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면 뭐 합니까? 횡령하는데, 회계 직원들이. 근데 이것을 볼수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는 볼수 있어야겠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면 내가 회계 업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좋고, 내가 회계 업무를 한다면 그건 더더욱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내가 사업을 하는 CEO다. 당연히 알아야죠. 내 돈인데 어떻게 벌고 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 해요? 그럼 유튜브 하면 내가 얼마를 버는지, 내가 얼마의 세금을 나게 되는지, 나는 무슨 소득자로 신고하는지, 다 이게 무엇에 연관됩니까? 다 회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특히나 내가 직장에서 회계 업무를 한다면 아마 이 과정은 듣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미 회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이 강의를 관심 있어서 눌렀다, 보게 됐다, 그랬다면 회계를 잘 모르지만 난 직장인이고 회계나 회사에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맨날 그러는데 재무제표는 뭐야? 어떻게 보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단, 매우 깊이 깊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아주 많은 전문가의 과정을 거쳐서 재무제표라는 걸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직장인들이 이 정도는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본적인 용어, 그리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회계가 왜 필요한지,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금 심도 있게 다루기보다는 조금 심플하고 조금 가볍게,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숙지한다면 좋겠다 싶어서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제공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회계가 뭘까요? 회계는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학문 중에 특히나 회계라고 하는 학문은 미국에서 많이 건너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카운팅이라고 부릅니다. 어카운트라고 하는 것에 ing가 붙죠. 그러니까 회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한 번의 일로 끝나질 않아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일. 그래서 ing라는 이름이 붙는 게 의미상 맞죠.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일단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게 회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개인이 나 회계 공부해가지고 내 개인이 평생 써먹을 일이 있을까? 유튜버를 한다고 필요로 할까요? 사실은? 사실은 유튜버 한다 그러면 세금 내는 거나 관심이 있고 외부 누군가에게 세무사와 관련된 그런 사무실에 가서 세금 신고하는 것좀 해달라고 대신 대출하고요. 유튜브 같은 거 하시면은 결제가 나의 통장에 들어오면 그냥 번 돈이죠, 뭐 이게. 이걸 내부적으로 뭐 장부 기장하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금 직장인이가 개념이에요. 그럼 직장인들은 어디를 다니고 있는 거잖아. 내가 다니는 곳이 어디예요? 회사. 자, 회사인데. 대부분 또 회사를 뭐라고도 많이 부르죠? 기업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하여간 회사와 기업은 무슨 관계냐를 좀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업이에요라고 말하는 건이 기업은 엔터프라이즈라고 부르는데 기업은 이런 거예요. 어떤 조직적인 경제 단위. 매우 거시적이고요. 매우 단위가 커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활동을 매우 조직적으로 하는 어떤 경제적인 큰 단위를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또 기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기업이라고 하는 게 회사랑 같나요? 물어보면. 그쵸?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업이라고 할때 기업은 회사라고 말해도 큰 차이는 없죠. 그렇지만 만약에 정확한 부등호가 혹시 그려져야 된다면 기업과 회사 중에 누가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개념이냐? 기업이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개념이에요. 자, 이제 지우입니다. 자, 지우 아래쪽으로 가면요. 우리가 회사를 설립할 때 영리 기업도 있으며 비영리 기업도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차이는 뭘까요? 영리 기업은 만약에 제가 이제 10억을 벌었어요. 10억을 벌었으면 이 10억이 투자자들에게, 주인들에게 되돌아가죠. 벌어들인 이윤을 나눠줘요. 분배하죠. 그러면 영리예요. 비영리는요? 돈을 벌었어요? 왜 벌었죠? 영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을 써야죠. 사회적 기업, 사회적인 목적으로. 예를 들어 뭐 장학재단이다. 그러면 장학재단이 영리인가? 장학금과 관련해서 후원받은 거 장학금으로 다 지출하고 재료를 만들어내는 게 기본적이지 않나?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돈을 받아놓고 장학금을 주지 않고 돈을 많이 남겨. 그럼 비영리 목적의 기업을 달성하지 못한 거죠. 목적 달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둘다 어떤 조직적인 경제적인 단위로서의 기업이라고는 부르죠. 영리기업, 비영리기업. 또는 우리 개인이 사업장 열면 개인 기업이죠. 법인이라는 어떤 법적인 인격을 부여받아서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열면 법인 기업이죠. 다른가요? 겉으로 볼 때는 같아 보이지만 매우 달라요. 여러분, 개인은요, 개인 기업은요, 벌긴 벌죠. 그러나 개인 기업이 나중에 결국은 세금을 낼 때는 소득세라는 이름의 소득세법을 적용받고요. 이들은 언제 신고하냐? 5월 달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거예요. 개인 기업들은. 그러나 법인 기업들은, 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는 법인 기업들은 무슨 세법을 나중에 적용받게 되냐면 법인세라는 법인세법을 적용받고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게 돼요.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일이면 대부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죠. 세법이 달라요. 그리고 법인 기업과 개인 기업은 둘다 어떤 기업이고 동일하게 떡볶이를 판매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장부를 기장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개인 기업이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과 법인 기업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의 큰 차이를 가져와요. 그게 뭘까요?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개인 기업을 하는데 개인 기업의 CEO가 나야. CEO가 나야. 내가 기업이야. 자,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1년 동안 10억을 벌었어요. 제가 이 개인 기업을 운영하는데 이 CEO가 박명희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인데 10억 벌었다. 내가 이 중에 2억을 급여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급여를 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돈을 내가 가져가는 거지 무슨 나한테 내가 급여를 줘요? 내가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들에게는 급여를 주고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 기업의 개인은 개인과 기업은 동일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급여를 줄 수가 없어요. 즉, 비용을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소득을 내가 그냥 가져가는 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법인 기업은 법인이라는 인격을 부여받았고요. 이 법인은 대표라고 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해요. 그가 CEO가 돼. 얘가 얘일 수 있어. 사실은, 실질은. 그러나 법인 기업이 설립되면 이 법인 기업과 CEO는 달라요. 그래서 법인이 CEO에게 급여를 지급하고요.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가 될수 있어요.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세율도 매우 다르고요.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기업인 건 같아요. 가는 길이 다르니까 무언가 달라지겠죠. 뭐가 달라질까요? 그쵸. 회계가 달라지는 거야. 적용받는 회계 기준이 달라지고,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뭔가 그 다음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결론은, 얘네들 전부 다 뭐란 얘기냐면, 다 기업인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라고 말하면, 삼성전자라고 하는 건 기업이기도 하지만,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죠.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회사죠?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성전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그 회사의 주인은 누구? 주식을 취득한 주주. 주주가 주인인 회사. 주식회사. 기업과 회사는 같은 건가요? 아니요. 다르긴 하지만, 회사는 기업인 게 맞아. 근데 기업 이퀄 회사라고 말할 수는 없어. 기업은 넓은 개념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라고 말하는 건 어떤 경우가 회사가 됩니까? 물어보면, 회사. 우리나라 상법에서 기업을 회사라는 명칭으로 정의할 수도 있는데, 회사가 되려면 상행이나 기본적으로 비영리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우리는 회사라고 불러요. 그 얘기는요, 두 가지가 모두 다 충족이 됐을 때, 일단 비영리면 회사가 될수 없다. 개인이면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회사는 대부분 법인이며 영리기업. 그러니까 딱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S전자가 완벽한 회사이며 또는 기업이기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기업과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다루는 거죠. 여러분이 궁금한 회사가 회사냐 또는 넓은 개념의 기업이냐는 다를 거고요. 그게 다르면 회계라고 하는 공부의 범위도 조금 많이 달라질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회계는 공부하게 되냐면 얘를 중심으로 회계 공부를 처음에는 스타트를 해요. 왜 그러냐면 비영리는요, 기본적으로 회계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사실은 잘 두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럼 비영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죠. 예를 들어, 제가 오늘 10억을 받았어요. 장학금으로 10억을 지출하면 되잖아요. 안 지출했어? 8억만 지출했어? 그럼 2억을 남겨놓으면 되겠지. 끝. 이게 끝이에요. 누구에게 주었는지 관리는 하겠죠.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관리하겠죠.
그치만 갚을 거 아니잖아. 걔한테 받을 거 아니잖아. 주고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리가 어디가 많아요. 비리. 비리가 막 일어나는 곳이 비영리 기업이 비리가 많이 일어나잖아. 왜 그러냐? 대충 하거든. 들어온 것도 애매하지만 나간 것도 명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막 이상한 것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관리 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회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그나마 비리가 덜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개인과 법인 기업인데, 개인 기업은 비리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여러분 개인 기업 하시는 누군가가 오늘 자기가 집에서 가족들하고 회식을 했어요. 자기 집에서 회식한 거야. 50만 원어치. 근데 이 50만 원짜리 영수증을 회사 비용으로, 회사 경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여러분 경비를 비용을 회사가 처리하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감소하고요. 이익이 감소하면 세금을 덜 내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자꾸 갖다 집어넣어요. 내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곳은 법인은 일어날 수 없어요. 개인은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식이거든. 아무 개념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어느 회사를 중심으로 공부합니까? 기업 중에 누구만 공부합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영리 목적인 법인 사업장이가 기본적인 개념. 이것을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기 위한 딱 스타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그 회계가 뭡니까? 자, 기업은 많아요. 근데 기업은 열심히 일한 결과물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돼. 왜 보여줘요? 돈. 돈이 필요하니까. 기업은 돈이 필요하고 자금을 조달받아야지 열심히 일해서 불려가지고 돌려주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순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기업은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나 어떤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기업 실체. 기업 실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용한 정보를 식별을 하고 측정을 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온 과정을 우리는 회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게 단순한 정보는 아니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 거고요. 그게 회계인 거예요. 자, 기업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분류를 좀 해볼까요? 첫 번째, 기업을 규모로 구분하면 대기업도 있죠. 우리가 말하는 중소기업도 있고요. 아주 영세한 기업들도 있어요. 어느 기업에서 여러분이 회계라고 하는 일이 또는 회계라고 하는 분야가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회계라고 하는 내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대충, 조금 의미 있게, 매우 정확하고 매우 어렵게. 그 다음에 회사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도 있죠. 사기업도 있죠. 출자 공동 기업들도 있죠. 다양한 출자 성격을 띠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요즘에 이제 공기업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쵸? 기본적으로. 공기업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쵸? 뭐, 공무원하고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업종을 가지고 나눠보면, 기업은 다양한 업을 해요. 예를 들면, 광물을 채굴한다. 그러면 광업을 하는 회사. 이제 그 바닷물에 들어가가지고 뭐 전복을 캔다. 어업이죠? 금융업을 한다. 대출을 해주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하며 수수료를 받는다. 금융업. 은행. 이런데. 자, 어느 정도 보험회사. 보험업. 자, 상기업은 이런 곳이죠.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상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곳, 누구나 할수 있는 곳, 그리고 심심하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가서 한 시간 동안 뺑뺑 놀면서 만 원만 가지고도 한 다섯 배 정도 살수 있는 곳. 그쵸? 다이소. 우리나라의 다이소는 직접 제품을 제조해서 공장이 따로 있고, 제조해서 이 다이소에 있는 물건이 판매되는 곳이 아니고요. 다이소는 누군가로부터, 대부분 해외에서 많이 수입을 해요. 누군가로부터 싸게 사요. 그냥 매입을 해요. 그리고 먼지만 털어요. 그리고 누가 오면 팔아요. 이런 거야? 100원에 사와서 1000원에 파는 거야. 그럼 팔자마자 얼마 버는 거야? 900원. 여기다가 직원들 급여, 임차료 등등등 빼더라도 돈이 남으니까 이 짓하겠죠. 하나에 1000원만 하는데도 돈을 남기니까 하는 거지, 1000원에 파는데 매입을 1000원에 하면서 이 짓은 안할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거를? 이거를 이제 원가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가 판매가 또는 시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아요. 그래가지고 돈 벌어요. 돈 벌죠. 상기업이죠. 이런 회사들을 우리는 상기업이라고 불러요. 상기업은 그래서 그냥 사고 팔고 사고 팔고만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직접 제조하는 곳이 따로 없고요. 공장이라는 곳이 없어요. 다이소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상기업입니다. 상기업은 이런 것만 하는 회사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제조회사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나름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제조업이 이렇게 크다. 그 매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조업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특히 중소기업들은 제조업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죠.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가 우리나라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외국인 고용자들을 많이 이제 고용하고 있어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용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거 좋아하잖아요. 자, 제조업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직접 무언가를 생산해요. 생산하는 거를 우리는 제조한다 불러요. 그럼 직접 다양한 자재들을 수급해서 공장에 투입해서 직접 제조해서 만들어서 팔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사다가 파는 거랑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파는 거하고는 회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 달라요. 수준이 뭐 천차만별이죠. 이 수준을 얘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수준이냐? 복잡하다는 뜻이죠. 얘가 하는 제조 원가는요, 계산하는 게 매우 복잡하고요. 제조 원가가 얼마야? 에 따라서 매출액이 정해지는 거예요. 매출액을 먼저 정하고 제조 원가를 나중에 정할까요? 제조 원가를 먼저 정하고 매출 원가를 나중에 정할까요? 뭐가 우선일까요? 그걸 공부하는 게 원가 회계입니다. 대부분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먼저 구해보겠죠. 예를 들어 얘가 1,000원이야. 그러면 1,000원에 파는 이상한 기업은 없겠지. 5,000원에 팔아야지. 다시 해볼까? 1,000원에 정말 맞나? 4,000원 이익 내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거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만들어낼 때까지 들어가는 원가를 구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어마무시한 일인 거고. 그러니까 기업의 업종에 따라서 회계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범위는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올 거예요. 세 번째, 서비스업. 서비스업, 여러분 요즘에 뭐 택배? 택배 안 쓰고 살수 있나요? 매일매일 택배가 오는 게 이제 일상적인 삶이 된 거잖아요. 그럼 택배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광업인가? 어업인가? 금융? 보험? 상기업? 얘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택배를 하는 업은 단순히 누군가가 내 트럭에다가 물건을 쌓아놓고 이거 물건은 대신 갖다 주고 오시면은 수수료 드릴게요. 운임을 주는 게 택배업이 하는 매출이죠. 그럼 이곳이 하는 뭐야? 서비스. 택배업? 두 번째. 여러분, 음식점. 음식점이 뭐 사고 팔고 이러는 거 하는 거예요? 음식이니까 뭔가 제조해? 아니요. 음식은 서비스예요. 음식업인 서비스고요.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업종이 되게 다양하죠. 업종이 다양하고 이것들을 전부 다 아우르면 기업인 거야. 업종이 다양하고 다양한 법의 제도를 갖고요. 상장이 되고 안 되고 되게 다양한 형태로 기업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어디까지의 회계 분야를 공부하느냐도 상당히 다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다음에 어느 법을 적용받느냐, 합명회사냐, 합자회사냐, 유한회사냐 또는 유한책임회사냐, 주식회사냐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는 기본적으로는 주식회사를 알죠. 주식회사를 말하면 우리 회사의 주인이 누구란 뜻인 거예요? 주주라는 뜻인 거예요. 자본을 조달한 금액, 자본을 자금을 조달한 자가 우리 회사의 주인인 거죠. 주주. 자,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주식을 많이 사고 파는 일들을 소액 주주로서 뭐 재미삼아도 많이 하고요. 그것도 이제 장기간 투자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그런 회사에다가 투자하려면 그 회사는 반드시 어떤 상태여야 해요. 그쵸? 아무나 사고 팔수 있으려면 상장돼 있어야죠. 상장 기업. 상장되지 아니한 기업들이 뭐예요? 비상장 기업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삼성전자, 그럼 상장 기업이죠. 다이소는 비상장 기업 이렇게 부르죠. 비상장 기업은, 뒤에 얘기하겠지만, 회계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좀큰 차이를 또 가져와요. 자, 인격이 어때? 개인이야? 법인격이야?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법인. 아니야? 개인이야? 개인기업. 마지막으로, 영리를.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영리 기업이고요. 아,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네, 비영리 기업 이렇게 구분돼요. 기업이 다양하죠. 기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 내가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이 기업은 어느 회계 범위까지 영향을 받느냐가 아주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회계라고 하는 거 공부할 때요. 대부분 어느 입장의 회계를 많이 공부하냐면 일단은 주식회사 중심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요. 법인격의 입장에서 많이 공부를 해요. 당연히 영유기업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고요. 어떨 때는 상기업인데 어떨 때는 제조업이에요. 업종은 다양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죠.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뭐 매우 다양해요. 기업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도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죠. 대기업은 대부분 이걸 거고 중소기업은 대부분 이거겠죠. 그렇죠? 늘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패턴으로 이제 기업을 구분하고 있어요. 자, 다음 장에 가셔서 우리가 말하는 회계는 그래서 아, 이런 회사를 기본적으로 공부하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식이라는 어떤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주주가 자본을 조달해주고 기업은 열심히 일해서 다시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해주죠. 이익을 분배받을 때 우리는 뭐 한다고 하고 뭐 받는다고 해요. 배당한다 하고 배당받는다고 하죠. 결국은 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이에요. 주식회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요. 첫 번째는 주주는 본인이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져요. 그래서 유한 책임을 갖죠. 내가 출자한 것까지만 내가 책임져. 그 이유는 내가 책임질 바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 다른 형태의 기업에 비해서 소유권의 양도가 자유로워요. 내 주식 팔수 있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루 종일 하죠. 주식회사라는 형태의 기업의 규모는 대부분의 지분증권,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고요. 자본 조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소유하는 자와 경영하는 자가 분리되어 있어서 전문 경영인이 기업을 실제로 위탁받아서 경영을 해요. 그래서 수탁받은 이 책임에 대해서 성과물로서의 지표를 나타내는 게 회계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정보를 준다, 정보를 받는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회사죠.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외부 정보, 어떤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누군가들인 거예요. 회계 정보 이용자는 결국은 누가 합니까? 경영자가. 경영자의 책임으로 제공이 돼요.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회계 경영자가 회계 정보에 책임을 갖거든요. 책임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회계 결과물은 경영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 정보를 잘못 경영자에게 완벽하게 재량해, 네가 다 알아서 해라고 완벽하게 맡기고 외부 감사를 받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스로가 과소 또는 부정한 방식으로 무언가 정보를 잘못 보고해. 그래서 막 주식을 가지고 주가 조작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이익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영을 해서 이익이 많이 났다고 뻥을 쳐. 그럼 이익이 많이 났다는 회사의 정보는 외부 정보 이용자인 주주에게 좋은 정보로 보여주니까 투자가 들어올 거고 투자가 들어왔으나 실제로는 이익이 나지 않았던 거고 나중에 주주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매우 사적으로 본인이 사적 이익을 노리는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감사를 통해서 공시를 하게 되죠. 외부 감사를 해서. 자,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누굽니까? 그 기업이 보여주는 정보를 이용한다는 얘기는요. 이용한다 이 얘기는 그 정보를 보면서 그 정보가 나에게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냐,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해득실을 따지는 거야. 이해득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해한다는 게뭐 언더스탠 이렇게 한게 아니라 이해득실을 따진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그 회계정보 이용자가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외부에 있는 내부에 있는 게 어떤 뜻이냐면 기업이 보여주는 회계정보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대부분 누가 외부에서 그 회계정보를 이용하고 싶어 하냐? 주주, 돈 빌려준 사람 또는 시민단체. 내가 예를 들면은 뭐 별다방이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커피를 많이 먹어줬고 그 회사가 이익이 극대화됐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보니까 뭐 컵이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재활용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부도덕한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시민단체가 가만두지 않죠. 막 고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계 정보가 그런 기능도 하는 거고요. 정부나 규제기관 또는 이 회사랑 거래하는 거래처,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 또는 그 회사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외부 고객들. 매우 많죠? 누구냐고 정의 내릴 수 없어요. 그런데요, 내부 정보 이용자들이 누구냐? 경영자인데. 내부 정보 이용자는 그러면 경영자는 외부에 보고하는 역할만 하는 거지. 얘가 무언가를 하는 거냐? 이게 보니까. 여러분, 경영자는
기업이 열심히 회계 정보가 나와서 열심히 결과물이 나왔어. 그럼 이 결과물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이며, 더 투자를 어떻게 받을 것이며. 세 번째, 내가 이 제품 하나를 판매하기 위해서 1억에 팔았다. 근데 원가가 구해져 보니까 8천이 발생됐어. 팔아봤자 2천 벌어. 이 사업을 그만둘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만약에 계속한다면 이익을 그때 와야지 8천의 원가를 1억에 파는 건 실제로는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이익이 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원가를 감소할까? 이게 목적이지 않을까? 자,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경영자가 하는 이용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정보는 누가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회계라고 하는 범위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유용한 정보는 뭐냐? 믿을 수 있는 정보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여야 되는데, 결론은 그 유용한 정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재무제표는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유용하지 않은 정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를 우리가 분식 회계라고 부르죠. 회계 정보를 실제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정보인 거야. 분식이라는 게 화장한 거야. 화장분자를 쓰거든요. 색깔을 입히는 거죠. 다른 색으로 입히는 거야. 근데 회계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가짜로 인위적으로 수치를 바꾸는 작업. 이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뻥치는 작업. 그것이 우리가 분식 회계예요. 유용하지 않은 정보의 대표가 분식 회계. 분식 회계라는 게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계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용어 같은 걸 공부할 건데요. 자산과 수익이나 부채와 비용 중에서 좋은 정보는 자산 수준이고 나쁜 정보는 부채 비용인데 얘네들을 막 증가시켜.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래서 분식 회계를 하게 되면 뭐 당연히 경영자 그리고 회계 감사인도 책임이 있죠. 둘다 무슨 무슨 회계법인 해가지고 예전에 대우그룹의 회계법인이었던 산동회계법인은 그 일로 파산했잖아요.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분식 기업을 했던 기업의 대표 예전에 97년도쯤에 기아자동차 97년에 한번 유명했죠. 98년대 동아건설 그리고 2000년대 제일 우리나라의 큰 물의를 입혔던 대우그룹 23조 원 가량 현대건설 SK글로벌 다른 기업하고는 차이가 있죠. 20조 원이 넘는 해당하는 금액을 분식회계했던 아주 큰 우리나라 이슈였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 기준이 무엇이며 재무제표는 어떻게 하는 거냐? 회계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재무제표가 어떤 건지는 이후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재무제표는 기업이 보여주는 결과물이에요. 정보의 결과물. 근데 회계 정보는 어떤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해야지. 내 맘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외부에 작성돼서 보고돼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회계 기준이라고 불러요. 회계 기준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볼 건데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IFRS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IMF 사태 겪으면서 국가 부도 사태가 일었고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기준 K갭이라고 부르는 이 기준이 미국에 있는 미국의 US 갭을 그대로 적용해서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불투명해졌고 2007년도쯤에 좀 넘어갑니다. 2007년도쯤에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기준도 불건전하구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 거야, 그 당시.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기준을 중간에 좀 바꿨죠.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회계기준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업회계 기준서를 발표하고 있고요. 그 기준서에 의해서 우리는 현재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회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아래 보면 국가마다 회계 기준이 좀 달라요. 우리가 재무제표, 잠깐 이게 화면을 바꿔서요.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게 회계 결과물이라고 하는데 이 재무제표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가 유용성이 있지만 이 재무제표를 미국에 가져가면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미국 기준은 좀 다르고요. 중국에 가져가면 또 다르고요. 영국에 가져가면 다 달라요. 근데 지금 현재 We are the world, 세계는 하나. 기업도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 삼성 같은 기업은 나스닥도 돼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재무제표를 만들 때
우리나라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만들면 다른 나라에 갔을 때또 다른 재무제표를 다시 재작성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통일했어. 야, 대부분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세계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나라 기준만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건좀 그렇다. 안 되겠다. 전 세계적으로 회계 기준을 통일하자.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거를 쓰자. 근데 국제회계 기준은 누가 제정한 거냐면 영국이 만든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그 국제회계 기준을 전 세계가 쓰면 자, 더 삼성은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낙성을 해. 그리고 미국에 가져가. 괜찮아. 그대로 보여주면 돼. 바꿀 필요 없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했으니까. 기업은 다양하죠. 업종도 다양했죠. 너무너무 방대해요. 그러나 회계 처리하는 방식은 같은 거예요. 그 회계 처리하는 방식의 이름이 회계 기준인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걸 국제회계 기준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세계 각국은 통일된 회계 기준이 필요하다는 걸 공감하기 시작했고, 국제회계 기준을 자국의 회계 기준으로 도입했어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빨리 도입했고요. 2011년부터 국제회계 기준을 상장 기업은 의무 적용하게 했고요. 의무 적용. 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그리고 현재 130개 넘는 국가가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은 국제회계 기준을 써야 되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잠깐 이제 교재를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우리나라 기업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다양하잖아요. 상장 기업도 있지만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요. 자, 비상장 기업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 그러면 상장 기업이나 금융회사나 공기업은 국가가 정했어요. 국제회계, 아니, 회계 기준에서 정했어. 무조건 국제회계 기준을 쓴다. 그러나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외부 감사를 받는 주식회사, 대표적으로 비상장 기업들은 굳이 쓰지 말고 원래 우리나라 기준인 회계 기준을 쓰자. 그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예 외부 감사도 안 받는 회사들이 있어요. 정말 중소기업이죠. 그런 기업들은 특례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이것에 약간 특례 기준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현재 2원화라고도 부르고요. 3원화라고도 부르고 합니다. 사실 이제 2원화 중에 얘가 이 안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아, 이게 모든 기업이 얘를 쓰는 건 아니구나. 이걸 쓰는 기업들도 있구나. 비상장 기업은 굳이 국제회계 기준을 쓰지 않겠구나. 용어가 중요하다는 뜻인 거죠. 제가 화면으로 잠깐 한국 회계 기준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한국 회계 기준원이 우리나라 회계 기준이 있는 곳들이에요. 여기고요. 여기 이제 회계 기준에 보시면 원래 원문은 IFRS인데요. 우리나라가 적용한 이래서 한국채택 K 코리아 해서 KIFRS. 우리나라는 KIFRS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방금 전에 보셨던 중소기업. 요거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 특수 분야. 비영리 회계. 막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회계 기준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무나 참고해서 보실 수 있는데 회계 기준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회계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 교재를 가지고 공부처럼. 한번 볼게요. 자, 이 회사의 이름은 주식회사 다이소입니다. 다이소의 주석을 열어보시면은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준에 당사의 재무제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었고라고 써 있죠. 국제회계 기준은 쓰지 않아요. 그 얘기는 이 회사는 상장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자,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당연히 상장 기업이잖아요. 자, 이 회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었음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이 재무제표를 볼때 재무제표의 마지막 재무제표의 이름이 주석이고요. 이 주석에 보시면 이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재무제표라는 주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기업을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을 했어요. 기업마다 적용하는 무엇이 다른 거예요, 결국에? 회계 기준이 다르네요. 회계 기준이 다르다는 건, 즉,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재무제표가 다르게 작성이 되는 거예요. A 기준을 적용하면 A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고요.
B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B라는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가 작성되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 기준이 어떤 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에 보고되는 양식인 재무제표가 달라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통해서 이제 공부하실 내용은 직장인으로서 회계가 무엇이며 재무제표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건데 결국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형태, 그리고 기업과 회계가 어떤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크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고 부르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를 버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 기업에 다닌다. 다양한 부서들이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영업부 있죠. 그리고 뭐 제조부도 있을 거고요. 물류팀도 있을 거고요. 인사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도 있을까요? 뭐 총무부도 있겠죠. 그리고 재무팀도 있어요. 근데 회계가 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업팀에서 물건을 파는 계약을 하고 물건을 판대요. 수주를 받아왔어요. 돈 들어오는 게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결제를 받으면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죠. 제조팀. 내가 물건을 사와요? 제조를 해요? 돈이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장부를 만들 거 아니에요. 물류를 통해서 돈이 오가겠죠? 회계로 들어가겠죠. 인사팀. 직원들에게 월급 주고 퇴직금 주죠? 다이 안으로 들어오죠. 총무팀. 총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직기비품 관리할 때다 돈과 관련된 것들이 움직이잖아요. 재무. 재무는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하는 부서라면 그 자금이 사용됐을 때 처리하는 건다 유한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라고 하는 게 기업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부 같은 거예요. 모든 부서에서 일어난 일들이 결국은 이 안으로 집계되죠. 그래서 회계 안에서 무언가 잘못 처리되면 다 어긋나는 거예요.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게 직장인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요즘엔 뭐라 그럴까요? 이거 꼭 알아야만 된다고 하죠. 이거를 회계팀에서 일해야지만 회계를 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특히나 우리가 이제 거래가 일어날 때 증빙을 주고받는데 이 증빙이 우리 회사에서는 인정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이런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각각의 부서에서 돈과 관련돼서 움직이니까. 돈이 움직이지 않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돈 가지고 일하는 건데. 돈. 자, 돈을 관리하는 게 회계구나. 자, 이번 시간에는 기업과 회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다루기 위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과정을 수강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